여대는 서주 광릉군 해릉면 출신으로 본래 서주 지역의 관리였으나 난이 일어나자 난을 피해 장강을 건너 양주 지역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여대는 송건을 만나 그의 휘하에 들어가 오연회승에 임명되었는데 여대는 161년생으로 유비와 동갑인지라 그는 40대의 나이에 송건의 밑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송건이 모든 현의 창고와 죄수에 대한 관리를 직접 하고 있었기에 송건은 여러 고을의 관리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자주 나눴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여대가 법규를 잘 준수하며 일을 하고 있었고 그는 송건이 하는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했기에 송건은 여대를 중앙으로 불러서 녹사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여대는 회계군 여연회장으로 전임되었고 그곳에서 정예병을 모집하여 천여 명이나 되는 병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 회계군 동야 지역에 다섯 현에서 반란이 일어나 주동자인 여하, 신랑 등이 소란을 피우자 송건은 여대를 독군교위로 임명하여 장엄 등과 함께 반란을 진압하도록 하였고 이에 여대는 장엄 등과 함께 진격하여 여하과 신랑을 공격해 사로잡은 뒤 반란을 평정했다고 합니다. 건한 20년 이양 대치 때 여대는 휘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진격하여 장사 지역에 세군을 점령하는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사군의 안성현, 유현, 영신현, 다릉현의 유비를 지지하는 관리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음산성으로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으나 여대가 성을 포위하며 공격했기에 그들은 곧바로 항복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여대의 활약에 송건은 여대를 장사지역에 머무르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성현의 장오탄과 중랑장 월룡 등이 관우와 머리와 꼬리의 관계가 되어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당시 오탕은 유현에 월룡은 예릉현에 주둔하고 있었기에 송건은 노숙에게는 오탕을 여대에게는 월룡을 공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노숙이 유현으로 진격하자 오탕은 그대로 도망쳤고 여대는 월룡을 공격하여 사로잡은 뒤 참수했다고 합니다. 여대는 계속 공을 세워 여룽태수로 승진한 상태였는데 당시 교주자사였던 보줄이 형주 지역에서 준동하는 이민족들을 토벌하기 위해 형주로 출병해야 했기에 여대가 보줄을 대신하여 교주자사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여대가 교주에 도착하자 갑자기 고량현의 도적인 전박이 여대에게 투항해 왔기에 여대는 그를 받아들여 관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림군의 이적들이 군현을 포위하며 공격해왔기에 여대가 직접 출진하여 이들을 격파해 물리쳤다고 합니다. 또한 계양군 정양현의 도적인 왕금이 남해의 국경선 위에서 무리를 모아 반란을 주도하며 해를 끼쳤기에 여대는 송건의 명을 받아 진격해 왕금의 군대를 격파한 뒤 왕금을 사로잡아 묶어서 송건에게 보냈는데 여대는 이 전투에서 만여 명이나 되는 적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광무 5년 교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섭이 죽자 송건은 사섭의 아들 사위를 안원장군에 임명하고 구진태수도 겸하게 했으나 이는 형식상 우대를 하는 것일 뿐 뒤로는 여대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교주에서의 사시 일가의 영향력을 악화시키고 오나라의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건은 하포 북쪽을 나누어 광주로 삼은 뒤 여대를 광주자사에 임명하였고 또 교지 남쪽을 교주로 삼은 뒤 대량을 교주자사로 임명하였으며 진실을 파견해 교지 태수로 임명하여 그가 사섭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위는 분노하며 군사를 모아 대량과 진씨가 임지에 부임할 수 없도록 막았기에 대량과 진씨는 하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이 소식을 들은 여대는 3천명의 병사를 이끌고 사위를 토벌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여대에게 사위는 여러 대에 걸쳐 은혜를 베푼 것에 의지하고 있고 한주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벼이 보면 아니 됩니다 라고 조언하자 여대가 답변하길 지금 사위가 비록 반역의 마음을 품고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우리가 갑자기 당도할 것을 예상치 못하고 있으니 만약 내가 장군으로 빠르게 움직여 그들이 방비하지 않았을 때 엄습한다면 반드시 격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머무르며 빨리 움직이지 않아 그들이 방비하려는 생각을 가져 농성하여 굳게 지킨다면 일곱 개의 군의 백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사위에게 호응할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비록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이 사태를 능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합니다.
그리고 여대는 사일의 아들인 김망장 사광과 오랜 친분이 있었기에 여대는 사광을 이용해 사위를 항복하게 만들려고도 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대의 군대가 사위가 있는 성에 도착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속도로 진격해 온터라 사위는 크게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다고 하며 앞서 사광이 사위에게 항복을 한다면 관직만 잃을 뿐 목숨은 보존할 수 있다고 했기에 사위는 형제 6명과 함께 우통을 벗어 상체를 드러낸 채로 여대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대의 계책으로 여대는 애초에 반란을 주도한 사시 일가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기에 반란에 가담한 사위와 그의 형제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사위의 대장 감내와 환치 등이 병사를 모아 공격해왔으나 여대는 이들을 모두 포몰하였다고 합니다. 여대는 오나라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을 정벌하였고 종사를 남쪽으로 파견하였기에 변방 밖에 있는 부남, 이무, 당명의 왕들이 공물을 바쳐왔다고 합니다. 황룡 3년 송건은 교주 지역이 안정되자 여대를 불러 다시 형주 장사군에 주둔하게 하였고 때마침 무릉만이들이 준동했기에 여대는 반준과 함께 이들을 공격해 평정했다고 합니다. 가화 3년 송건은 반장이 죽자 여대에게 반장의 병사들을 지휘해 육구에 주둔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는 호기현으로 이동하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의 도적인 이환과 노합, 동해의 도적인 수춘, 남해의 도적인 나려 등이 일시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태가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가화 4년에 여대가 송건의 명을 받아 유창과 당자 등을 지휘해 도적들을 토벌하러 나서자 수춘은 싸우기도 전에 항복해왔고 이에 여대는 수춘을 편장군으로 임명하여 장수로 삼았다고 합니다. 저고 원년 몇 년에 걸친 전투 끝에 여대는 도적들의 군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하여 이환과 나려 등의 목을 베어 그 수급들을 송건에게 보낸 뒤 자신은 다시 육구로 돌아갔기에 송건은 여대에게 조서를 내리며 그의 공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반준이 죽은 뒤 여대는 반준을 대신해 형주의 문서들을 도맡아 처리하였고 육성과 함께 무창에 주둔하면서 포위현을 관리하는 일도 담당했다고 합니다. 저고 2년 도독요식이 이마태수, 엄강 등을 살해하고 스스로 평남장군이라 칭하며 동생인 요장과 함께 영릉군과 계양군을 공격했기에 교주 창호군과 울림군의 모든 고을이 흔들리고 동요했다고 하며 요식을 따르는 무리의 숫자는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대는 사태가 심각하다 판단하고는 직접 표를 올린 뒤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독단적으로 군을 이끌고 출진하여 밤을 새며 하루에 이틀 길을 가며 진격하였고 이에 송건은 당자 등 여러 장수들을 지원군으로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여대를 지원해줬기에 여대는 1년 안에 요식의 군대를 격파한 뒤 요식과 그 패거리들을 모두 참수하여 반란을 진압한 다음 무창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대가 대단한 것이 이때 여대의 나이는 84이었다고 하며 그럼에도 그는 몸에 기운이 있고 부지런하여 몸소 임금을 위한 나란 일을 했기에 훈이 장군 장승은 여대를 극찬하며 그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손이 죽은 뒤 제갈각이 육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자 송건은 무창을 나누어 두 부로 나눈 다음 여대가 우물을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송건이 죽고 손양이 제위에 오르자 여대는 대사마의 자리에 올랐고 태평 원년에 장례를 검소하게 하라는 말을 남기고는 96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대는 청렴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공직에 종사하였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대가 처음 교주자사로 부임했을 때 여러 해 동안 그의 집에는 먹을 음식이 부족했기에 그의 처자식들은 굶주리며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송건은 탄식을 한 뒤 군신들을 꾸짖으며 여대는 말리 떨어진 곳에서 공직에 임하여 나라를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으나 집안은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일찍이 이를 알지 못했다. 고객들은 나의 귀와 눈이니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하고는 여대에게 돈과 쌀, 대, 비단을 하사하고 해마다 관례처럼 지속적으로 하사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여대는 오군 출신 서원이라는 인물과 친하게 지냈는데 서원은 강개하고 재능과 뜻이 있었기에 여대는 서원이 뜻을 이룰 사람이라 생각하고는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눈 뒤 그를 추천하여 관직에 오르게 하였고 이에 서원의 관직은 시호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원은 성품이 충성과 절의가 있고 용맹하였고 치곤을 하는 것을 좋아하였기에 한 번은 여대가 잘못을 저지르자 서원은 간쟁하며 또 그것을 공론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여대에게 이를 알려주자 여대는 탄식하며 이것이 내가 덕연을 공경한 이유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처럼 서원은 자신의 친분과 상관없이 비판할 것이 있으면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서원이 죽자 여대는 고굴하며 매우 슬퍼했고 덕연은 나 여대의 유익한 친구인데 오늘날의 불행을 만났으니 나 여대는 다시 어느 곳에서 잘못을 지적받겠는가 라고 말했기에 담론을 하는 사람들은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대는 훌륭한 삶을 살았으나 그도 인생에 오점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앞서 나왔듯이 사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그의 가문 사람들을 죽게 만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궁의 변태, 손폐파의 일원으로 활동하여 배송지에게 논할 가치도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오서에 따르면 송건에게 찍혀 교주로 귀양을 가게 된 우모는 그럼에도 나라를 걱정하여 송건에게 간언을 하려 했으나 차마 간언을 하지 못해 표문을 만들어 당시 교주 자사였던 여대에게 보여줬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여대는 우번의 표문을 송건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우번을 참소하는 말을 했기에 우번은 귀양을 간 상태에서 또다시 귀양을 가게 되어 창옥은 맹릉현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여대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